네, 준다. 아, 네, 좋아요. 카메라 오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하나, 둘, 넷, 하나, 둘. 하나, 둘. 시즌3를 대하는 우리 유치 씨는 어떠셨나요? 시즌3요? 네. 이제 조금 찝찝함이 있습니다. 어, 그래요? 제 값을 다 치르지 못한 분들이 그치 그치 나와서 항의를 치더라고요. 수연하지가 않아요. 네네. 아~ 네, 뭔가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안 난 네. 네, 그런 상황이 좀 슬프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아~ 네, 좀 열심히 해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시즌 1, 2에 늘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나 천서진이야. 나 청아나다. 천서진이가 있었는데 시즌 3에서도 천서진은 천서진이다. 네, 그 악행을 어떻게 질질 나갈지 그 천서진스러움으로 네, 그런 부분을 네, 보겠습니다. 와 진짜 아무래도 이 역할 소화하면서 너무 어려웠던 점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내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또 궁금하다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젠 2억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알게 됐을 때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의 그 처해진 상황과 감정에 대해서 좀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상대의 연기를 받아서 이렇게 연기를 감정을 받아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제가 둘 다 연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씬과 대사의 그 감정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치밀하고 세심하게 연구하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수상소감으로 예. 국민 3X, 국민 XXX가 되고 싶다, 또 그렇게 불리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꿈은 이루어져요. 와, 지금 누구보다 국민 XXX이시거든요. 예, 욕바지를 지금 혼자라 감당하고 계신데 어떠십니까? 지금 소감만 말씀 들어볼게요. 이제 정말 수상 소감대로 됐습니다. 국민 XX가 될 수밖에 없는 대본이었던 것 같고요. 아, 예.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홀가분하게 이제 시즌 3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스신이 없기 때문에 아주 아무래도 이 재수가 된 규진이의 내적 외적 변화에 대해서 좀 살짝 이렇게 훑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우선 사실은 이 마마무이라는 설정이 굉장히 셌는데 시즌 3에서는 그게 조금은 그래도 어쨌든 어머니가 저를 사실 버린 지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슬프네요. 정말 규진이가 됐어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슬프긴 하지만 조금 더 틀에 벗어난.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의상도 그렇고 좀 더 자유분방하게 하고 연기도 더 훨씬 더 자유분방하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 네네. 이 자리로 로나에게 한 말씀을 또 해주시면 어떨지. 예. 직접 대면하면서 얘기하기 힘드니까. 아 네. 그 오늘 참 영대군과 저기 현수 형이 나왔잖아요. 네. 아 이 두 분이 너무 현장에 더 집중력이 좋고 너무 좋고 사실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현수 형이랑 이제 며칠 전에 씬을 찍었는데 저 모든 장면이 조심스럽습니다. 예. 아 촬영할 수 있죠. 네, 촬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촬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왜요? 네, 네, 네. 네. 촬영할 수 있죠. 같은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그럼요.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다고. 모르는 일이에요. 아 근데 정말 또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또 정말 느껴보지 못했던 현수 형이랑 이렇게 눈을 보면서 연기하는데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로나한테 한마디를 안 해줄 거예요? 아 로나요? 예 로나 형한테. 아, 네. 아 로나 형 너무 이쁘고 제 딸이어서 고맙다. 이거는 이런 자리.
자리 아니면 못하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아시죠? 일단 지금까지 나온 대본에서는 여전히 알콩달콩 사이가 좋고요. 정말? 이거는 뭐 사실 스포는 아니고 예. 구치소 안에서도 절절한 있어요? 아, 절절합니다. 어머어머어머 눈물을 눈에 눈물을 쏙 빼놓는 어머어머어머 마마보이지만 미워할 수가 없어. 어머어머 수뇌보 수뇌보 수뇌보까지? 수뇌보 네, 사랑 오 세계평화 오 세계평화까지 오 철창을 두고 이 두 분의 사랑이 어떻게 펼쳐질지 또 예,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대본을 받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대본을 받고 약간 추상적으로 질문을 드려야지 이게 좀 스포가 안 될 것 같아서 예. 떠오른 생각이 역시 마지막 시즌이구나. 역시 마지막 시즌이구나. 활용 점정이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예, 열심히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김용대 배우님, 실제로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요. 정말? 예. 뜻밖이네. 고마워요. 네, 어쨌든, 펜트하우스 시즌 3로, 예. 대세 신인 배우로 우뚝 섰습니다, 그죠? 요즘 뭐 난립니다. 아, 아닙니다. 뭐예요? 맞는데. 겸손한 것도 너무 내 스타일이고 좋네요. 자, 펜트하우스가 우리 김현대 배우님께 어떤 작품일까요? 일단 너무 기억에 남을 작품이고요. 또 너무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스태프분들도 감독님들 작품이 너무 좋아서 저를 많이 성장시킬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맞아요. 원래 키는 컸지만 정말 연기적으로 한층 성장을 한 모습들. 네, 저 잠시 뒤 질문으로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수랑 또 영대가 돼서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저 어때요? 우선은 예상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지 않을까? 네. 부정이 두 번 들어갔으니까 긍정이에요. 예. 네, 그런 결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영대 씨는 어때요? 저도 비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석훈이의 그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그래도 뭔가 그 비극을 막으려고 그럴 것 같다는 예상을 해보고요. 문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벌써 설렌다. 그러면 오윤희 행보는 시즌 3 마지막에서 어떻게 좀 변화화 될지 그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또 말씀해 주신다면 어렵다. 아니 이게 질문을 또 다 주셨어요. 기자님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어쨌든 그 민설아를 죽인 범인이었지만 시즌 3에서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정의.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나의 교를 죽인 범인은 따로 있어. 그렇죠. 네. 네. 또 왜 나쁜 XX를 어떻게 처치할까? 그렇죠. 네. 이 시즌 3이 천서진이라는 인물을 어떤 점에 좀 집중을 해서 보면은 좋을지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천서진은 일단 스타일적인 면으로도 시즌1의 천서진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시즌2에서는 이사장으로서의 위험이나 그런 걸 강조하고자 머리를 붙드는데 이번 3에서는 시즌1의 그런 악행과 그런 화려함을 다시 한번 부활해보자. 조금 더 욕망을 표현해보자 해서 시즌1의 스타일을 거기에 매운맛을 추가해서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제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잃을 것이 없는 우리 심수련이 어떤 행보를 펼쳐갈지 큰 기대가 되는데 마지막 시즌에 돌입하는 우리 이지아 배우님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 마음가짐 또한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어떤가요? 오늘 시즌3 첫 방을 앞두고 있는데 방금 교체하네요. 그렇죠. 저에게도 심수련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모험이었어요. 제가 그 어떤 캐릭터보다도 감정의 변화가 많고 좀 더 구체적인 캐릭터거든요. 근데
시즌을 더해가면서 그 수련이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그 수련이의 감정선을 따라가려고 거기에 충실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 드라마 사랑해주시고 또 수련이도 많이 응원해주셔서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으로도 저의 목표는 얼마나 더 수련이가 더 치밀하고 큰 그림을 그려줄지 저도 기대가 되고 또 작가님 이렇게 그려주시면 정말 시원하게 한번 아자드려보겠습니다. 벌써 시원합니다. 네. 기단테라는 캐릭터가 품고 있는 일그러진 욕망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좀 메시지를 얻으셨으면 하나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예. 그러면은 저 하면서 죄책감은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전혀 안 느낍니다. 주단태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더 잘 죽일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우와, 지금 주단태 역할에 완벽하게 지금 들어와 있네요. 엄기준이 없어요 지금. 그죠? 주단태 씨? 네. 주단태 씨예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 오랫동안 계속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쉽게도 이제 시즌3는 주 1회 방송이라 많은 분들이 더 애타게 기다려주실 것 같은데 그런 만큼 또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촬영해서 좋은 또 모습으로 더욱더 재미있는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저녁 첫 방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가 다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시즌3는 그 어떤 시즌보다 더 열심히 할 테니 좋은 마음으로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꼭 본방 사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드라마 많은 분들이 스토리를 유추해주시더라고요. 니에 지켜주시고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되게 많은데 더 많이 부탁드려요. 저희는 더 큰 배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 시즌2가 끝으로 알겠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 시즌이니까 여러분 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끝날 때까지 열심히 촬영해서 더 많은 악행이 보여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다른 포부 감사드려요. 여기 나온 모델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작가님들 포함해서 단 한 씬 한 커트도 허투루 찍은 씬이 없습니다. 심지어 편집되는 장면들까지. 근데 이만큼까지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또 시즌3가 마지막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시즌 1, 2도 많은 사랑을 주셨지만 더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저희가 정말 더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많이 시청해 주세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마지막 시즌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드는데요. 하연철로서 정말 이 작품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윤희와 서진과 로나와 은별이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고요. 수상 소감이 아니시고요. 네, 편하게 말씀 주세요. 수상 소감인데 본인도 들고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진짜 제가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가족 부자예요. 네, 좋습니다. 네네. 네, 시즌 1에 이어서 2까지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요. 3 기다리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그 공백기의 허전함을 저희가 꽉꽉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즌 1도 2도 열심히 촬영했지만 마지막 시즌이니만큼 더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도 새로운 로나의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펜트하우스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응원해 주신 만큼 열심히 촬영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로 커플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